넓다. 대학교 아니에요. 와, 농구장. 와. 어, 농구장. 이거 너무 완전 부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미리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니. 저는 호생. 저는 향은. 화려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것 같고. 아니 저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나는 남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쓰여주는 신경들. 그래 살짝 은근히 즐기면서 그럼. 어 얘들아 왔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1월 11일 같은 경우는 집 예전 안 봐도 되는 거지. 맞아. 식당이나 서브람에 백그라운드 막 잔뜩 있는 거지. 맞아. 백그라운드 막 이거. 맞아. 아 나 일단 아씨 나 아몬드는 안 먹는데. 맞아. 누드 아 누드 백그라운드 누구야? 마이 퍼스트 데이. 재밌겠다. 와 벌써 재밌겠다. 벌써 자유로워. 아 된다고. 와 아, 이 진짜 이 맥스 분이요? 맥스. 와 진짜. 맥스. Thank you, so Max.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Max. 고마워요, Max. Thank you, Max. For sharing your videos. 벌써 약간 500만 유튜버 냄새가 난다. 와 스쿨 버스가 이렇게 오다니. 진짜 부지런하다. 어 용환이 되게 좋으시다. 행사지. Let's go. 편집도 잘하신다. 오 그니까요. 왜 캡슐 커피예요? 아하 yes. 미국 분들이 진짜 캡슐 커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편집이나 이런 걸 내출 연출을. 감각 있다. 되게 좋던데. Well, I'm making coffee. I'm making coffee. That's me. 여유롭게 좀. 내 건데 약간? 기계랑 한 몸이 되신 것 같긴 해요. 진짜 일찍 일어나신 거지. 오, dancing machine. 야우 야우 야우. 와, 토끼다. 되게 크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마당도 있고 좋네. 많지. 아, 너무 좋다. 근데 토끼가 진짜 크네요. 야 근데 진짜 모든 행동이 핵인싸에 의해 나온다. 야 인싸냄새 인싸냄새 진짜 너무 웃긴다 진짜. 장난 아니다. 안녕 토끼. 아니 토끼가 왜 하트로 안 가? 그러긴 하네요. 다 집으로 이제 간다. 텐트치 만들어야 되거든. 바쁘다. 근데 하루가 되게 바쁘네요. 아침부터. 오츠 오츠 도시락 생긴가 보다. 우와. 어 소리가 어떻게 나지? 잘하네. 와 근데 안 뒤집어지는데요? 어 터졌다. 아. 뭐 먹는 거야? 계란이야? 샐러드인가? 샐러드. 이제 8시 반이야? 엄청 일찍 일어나신다.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저희 나랑 약간 그 되게 바쁘잖아요. 야 늦었어 막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하고 이런 농기는 완전 커피도 마시고 나가서 마당에 토끼랑 인사도 하고. 이 사람이 근데 좀 이분이 부지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야. 어디든 마찬가지야. 아, 너무 여유로운데? 보통은 안 싸죠. 보통은. 그리고 이게 퍼블릭 스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는 사복이나 교복 같은 게 있는데 유니폼이 여기 있는 지금 퍼블릭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복을 입으니까. 맞죠. 고등학교 때는. 근데 저는 기분 상쾌하게 하겠다. 아, 숲도 너무 좋다. 와. 아니다. 야, 애초에. 저 숲향 맞다. 아니야, 나 지금 넓은 잔디 축구장이 너무 부러웠어. 야, 잔디 축구장. 저 진짜. 학교가 진짜 크다. 그거 대학교 같아요. 진짜 부럽다. 나는 저기 제일 부러워. 크고. What's up? What's up, bro? I like the fit. 아, 옷도 여러분 이제 이제 이런 거 진짜 옷을 항상 고민하겠다 나를 첫 짠날이니까. 그러니까요. 스타일이나. 아, 고등학교 첫날 첫인상이잖아, 와, 첫인상. 진짜 재밌었네. 와, 그 설레. 좋았겠지. 어, 고등학교 첫, 딱 갔을 때. 새로운 설레셨어요? 저는 약간 중학교 중학교 어디다 또 중학교 재밌네. 진짜? 제대로야, 빨리 갑시다. 너무 멋있다. 친구들 인사들. 아, 인사. 어, 인사 냄새. 인사 냄새. 이 희귀세지네. 빠지지 못하네. 카메라 카메라 좋아하시네. 카메라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와, 시간표예요? Psychology.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와. 완전 그냥 대학교 같은 거. 근데 요즘 우리가 좀 바뀌어 있어요. 아 진짜요? 제 여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저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시간표를 짜가지고 자기가 시간표를 내서 움직였었어요. 어 너무 좋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약간 그 이동해야 되는 과목들만 있잖아. 과학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과학실 때문에. 그냥 과학실 때문에. 그거 말고는 막 음악 시간. 이거 말고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이거 되게 좋다. Which you mean room 133. What's your first period? My first period is crawl English and before that study hall. So we are here back in American high school. How is this different from your first day of French high school? 그러니까 머리를 저렇게 해도 자신있네. 막하신 것도. 그러니까 진짜 바람을 씌고 헬멧 눌린 머리. 비슷하잖아. 좀 비슷하잖아. 저는 비슷해요. 왜냐면 첫날에는 우리가 같이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다 같이 모여서 너 몇 반이야?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해. 아, 생각이 난다. 진짜. 또 이동. 심리학 수업을 듣네. 이렇게 사이코로지? 그쵸? 맞죠? 제가 말해. 사이코로지. 응, 맞아요. 건축 디자인도 와. 와, 너무 되게 과목이 좋다. 벌써 그래요? 아 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때 항상 정해져요. 국영수. 근데 정해져 있어. 특수 고등학교가 아니면? 맞죠. 특성화고 아니면? 와 근데 신기하다. 자기가 원하는 걸 미리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요. 대학교 때 우린 경험해서 막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았네. 맞아요. 안 맞아서. 사실 대학교 가서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를 몰라. 맞아요.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3년 내내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뭐가 맞고 안 맞고 확실히 알겠다. 그치. 야 이거 무슨 대학교 수업 아니야? 야 이거 너무 대학교인데요? 글씨 뭐라고 썼는지 봤나 봐. 자기소개는. 그치. 그런 거 같아. 자기소개 같아. 진짜. 그런 거 되게 떨리고 진짜 난 되게 싫었거든. 아 그래요? 한국 나와서 난 누구 뭐 설명을 한 거. 난, 나 아스타트 스타일로서 되게 힘들 부담스럽거든. 알죠. 전 그래서 맨날 첫 인사는 항상 조용히 해. 인식어 병원이 지금 같지 않죠? 안녕? 나 최병원이라고 해. 자, 여기 다들 봐. 야! 아니, 최병은 내 마음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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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주세요. 아, 어렵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거 많이 입더라고요. 학교 티 많이 입는다? 학교 티? 우리는 막 학교 티 막 이런 거 잘 안 입잖아. 그러니까 교복도 하나 입지 않았는데. 근데 얘네는 학교 티 같은 거 되게 잘 입어. 오, 그 되게 좋다. 근데 맨날 우리는 사복 입고 싶어서 안 다녔는데. 맞아요. 사복 금지. 근데 못하는 걸 시키니까.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다. 저게 공항인가? 저게 공항인가? 아, 저게. 여중도 나왔었어요? 네, 여중이라고. 아, 저게 남자와 함께 있는 곳인가? 그래, 저기서 눈 맞고 막 난리 난 거지. 그렇죠. 아, 이게 진짜 부러워요. 우리는 항상 없어. 운동장이 워낙 넓으니까. 학교도 진짜 크고 시설도 다 좋게 돼 있다. 되게 넓다. 대학교 아니야. 와 농구장. 와 농구장 이거 너무 완전 부러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대학교보다 좀. 와 저도 고등학생 안 해봤는데 대학교 교환학생 갔을 때도 저런 분위기여서 지금 저것만 봐도 되게 생각나거든요. 되게. 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건물 특유의 그 분위기가 이게 너무 멋있다. 비슷해서. 우리 이게 없잖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건데 약간 꼭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 뭔가 건축 디자인도 그런 거 너무 신기했고요. 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대학교 가기 전부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맞아.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게 잘 맞는지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진짜 뭘 공부하고 싶은지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운동 워낙 좋아하는데 저렇게 자연 운동 시설들도 너무 좋고 그때 저도 잠깐 있었지만은 너무 시설들도 너무 잘 돼 있고 다양한 이렇게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상시 스트레스가 쌓여도 우리는 취미를 풀게 워낙 어쩔 수 없이 땅덩어리 좁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막 결국 회사 하는 게 이제 남들도 게임 이렇게 게임하고 PC방 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저런 분위기가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미국 최병은, 고등학교 최병은 씨와 함께 네, 브이로그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와 브이로그 찍어야 될까봐 또 미국
고등학교 외에도 또 지금 어썸 월드이기 때문에 네. 세계의 다양한 고등학교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은 저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어썸 월드.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삶, 또 다양한 국가의 고등학교 삶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른 나라의 그 고등학교 브이로그를 한번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